이거는 무슨 상황인가 이해가 좀 되면 다음 주 쉽게 찾을 텐데. 문자로 빨강, 파랑, 노랑, ABC다. A 다섯 개 있고, B가 다섯 개가 있다. C가 다섯 개가 있다. 그 다음에 빨강, 파랑, 노랑. 상자도 빨강, 파랑, 노랑이니까 상자 이름을 빨간색 라지 A 하고 여기 라지 B, 라지 C 한 다음에 라지 A는 스몰 A가 못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보자고. 라지 A가 빨강, 스몰 A도 빨강 이렇게 보면 라지 A 상자에는 얘는 못 들어가. 그러면 우리는 뭐 구하긴 구해야 되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. A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B 두 개랑 C 세 개를 골랐다라고 가정해 볼게.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가? 스몰 B가 못 들어가지.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AC만 가능하고 여기에는 C가 못 들어가서 AB만 가능해.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순간 남는 게 뭐냐라고 보면 A는 다섯 개가 남고 A는 다섯 개가 남고 B는 세 개가 남고 C가 지금 두 개가 남았잖아. 그런데 여기에는 AC만 들어가, B가 못 들어가요. 여기에는 AB가 들어가, C가 못 들어가요. 그렇다면 B 한번 볼까? B는 여기 못 가. 무조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? B 세 개가 들어가야 되겠지. C는 여기에는 못 가. 남아 있는 C는 무조건 C는 여기 가야 되는 거잖아. 여기에는 자동이야, 이게 지금 자동, 자동, 자동이야. 그러면 다섯 개 맞춰주려 그러면 이 A 다섯 개가 여기 세 개가 들어가지고 여기로 두 개가 들어가지고 이 다섯 개가 이렇게, 이렇게 나뉘겠지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하나를, 여기 하나를 선택을 해봤더니 무슨 사태가 발생을 했어? 나머지가 자동 결정이 됐단 이야기. 그럼 우리는 한 상자만 고르자. 라지 A에다가 뭐를 BC B와 C에서 몇 개를 고른다? 다섯 개를 선택하죠. 맞죠? 서로 다른 두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고르죠. 아니면 또는 B와 C에서 선택된 공은 합은 다섯 개입니다.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 A 상자의 상황이죠. A 상자의 상태 상황? 상황이 뭐냐 그러면 B랑 C랑 공의 합이 5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이건 EHO라는 개념인 거죠. BC라는 여유롭게 있는 공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고른다. 그, 한 얘가 지금 이건 거고, 영대도 괜찮잖아. 한쪽에 몰려도. 그러니까 EHO가 되고, 6C5 또는 6C1이라고 볼수 있죠. 그래서 6가지다. 1번.